자, 긴급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 아니, 나 멍뱅이 꼈다고. 있어. 있어.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잡았다. 조선 최고의 족대꾼이 있었으니 호는 족대요. 이름은 까망이라. 우리는 그를 족가영이라 불렀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바닷가로 나왔어. 또 겨울철 별미를 찾아 이렇게 왔는데 저 혼자 온 것이 아니고 구멍치기 선수를 데리고 왔지요. 자, 바로 저요. 제가 또 통해 안에서 한 구멍치기 하오. 아우, 그렇소? 그렇소. 어, 그래 보입니다. 졸리오. 보고 양과. 자, 이제 가시지요. 아니요, 요거 하시지요. 아씨. 이걸 안 하면 조카 형이 좀 심심해지니까 이거 해야 돼요. 아씨. 오늘 좀 귀엽게 그려드릴게요. 아니. 이상하게 그리지 말라고. 귀여워.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는 누가 보면은 야생이에요. 그냥 야생. 버라이어티. 짜잔. 멋있다. 와우, 개 멋있어. 자, 그리고 동해 현지 전문가를 한 분 모셨는데 핵방디님.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아니. 네. 저 현지 전문가 맞아요? 아, 그렇지요. 현지에 있으면 전문가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저만 믿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들어오고 있으니 빨리 가시지요. 아유, 고고. 맨날 이상하게 그려놔. 야, 아무튼 여기 지금 구멍치기 하기 진짜 좋은데 여기서 한번 구멍치기 한번 해보겠어. 가보시지요. 가시지요. 오늘 미끼는 요 크릴로. 여기 돌 사이에 여기다. 어디. 여기 보이시죠? 어디. 여기. 아, 이렇게 돌과 돌 사이. 아, 네. 여기다가 한번 내려볼게요. 야, 구멍 심하다 이거. 있어. 있어. 움직였어. 자, 보이세요, 여러분들? 잡았다! 야, 역시 까망 형님!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어종이에요? 자, 잡았어! 야, 대박이다! 놀래미 아니야? 놀래미? 이 노래미는 쥐노래미랑 그냥 노래미가 있는데 쥐노래미는 이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어요. 맞아. 맞죠? 알고 있네. 쥐노래미는 지금 구멍이라서 잡으면 안 되고 노래미는 잡아도 됩니다. 여기가 약간 둥그스름하죠? 이러면 노래미. 이게 움푹하게 들어가 있으면 쥐노래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건 바로 방생. 자, 가세요. 잘 잡아라. 자, 다른 구멍에 살려줘야 똑같은 놈 똑같이 물어요. 요번에 완전 운이었던 것 같은데? 봐봐. 한 번만 더 하면 또 넣은다니까? 근데 똑같은 구멍에 또 넣어요? 자, 봐. 여기 넣었지? 우리 아까 여기 넣었잖아요. 여기. 여기 얘네들이 모여 사는 경향이 있어서 한 구멍에서 계속 나온다고. 아, 여기 제주 여기 제주도랑 다르네. 탈락. 바닷가에 내려준 다음 텐션을 유지해주고 기다리는 거지. 잡았다. 야, 잡았다. 자,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뭐야 이거? 이거 대구 아닌가? 대구처럼 생기기도 했고, 혹시 요거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얘는 너무 작으니 잘 가거라 방생. 자, 미끼는 요 새우가 만약에 없다면 보말이나 그 소라게 이런 걸 써도 좋습니다. 잡았네. 오빠님 잠깐만 대기해주세요. 야, 오프닝 찍고 있는데 잡았네. 와, 일 찍고 있는데. 야, 오프닝 찍을 때 보여줘야 되니까. 야, 잘하는 거. 맞대기. 오, 이거 볼락 아니야? 이게 뭐야? 볼락 같은데? 보름색 게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자, 이거는 방생해주도록 하겠어. 아. 자, 긴급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 아니, 나 멍댕이 꼈다고. 멍댕이가 꼈다고요? 또 핵방디님 지금... 또 빵댕이 꼈구만. 아니, 지금 닉네임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1분만 찍고 구해드릴게요. 아니, 지금 카메라 찍을 게 아니고 나 좀 잡아. 54, 52. 알겠어요, 잡아드릴게요. 아, 다리 찍을 것 같아. 왜. 아니, 지금 이거. 아, 아니, 저거. 발이 찍을 것 같아. 빨리 이거. 아, 저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그럴 때 한마디 따라해야 돼요. 뭐요? 야! 야! 봄! 아, 왜 못 나오나 그랬네. 괜찮으시오? 당장. 괜찮겠냐고요. 한마디 잡았네. 아, 한마디 했어요. 축하드려. 나 영상을 꺼버렸네. 아. 뭐예요? 자, 저렇게 작은 건 방생해주도록 하겠소. 야, 또 잡았네. 와, 축하드립니다. 맨날 작은 것만 잡소. 큰 것 좀 잡아보시오. 아니, 좀 일단 잡으시오. 알겠소. 먼저 오셨는데 내가 더 많이 잡소. 좀 빼주시오. 알겠소. 아, 손이 참 많이 가는 처자요. 아,
아, 참. 점프니 많이 가오. 아, 상당히 많이 갔는데요. 아까 저희 구멍에서도 빠지고 아주 그냥 구멍을 치라니까 구멍에 빠지질 않나 아주 그냥. 아이, 이런 것도 잘해주시지 않소? 아니지요. 저 상남자입니다. 아, 아. 자, 요거는 방생을 해주도록 하겠어. 방생! 자, 가거라. 뿅. 어, 밑에 보인다, 물고기. 저 뭐야, 저거? 어, 뭐야, 뭐야, 먹는다, 먹는다. 먹는다. 어, 눈에 보여, 눈에. 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여기. 아니, 이렇게 구멍에 넣지도 않았는데 난리 났어, 여기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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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 보이죠, 보이죠? 먹는다, 먹는다. 오, 고기 난리 났다, 고기 난리 났다. 난리 났어, 난리 났어. 구멍에 안 넣어도 되네, 여기. 그냥 바로 보는데요? 근데 너무 작다. 자, 초면에 실린데, 혹시 어느 구멍에 담았어? 아니, 어딜까요? 어디에다 넣었어? 아, 내 또 한 수 알려줘야겠구만. 가르쳐 주시오. 여기요? 여기? 여기 넣으면은 여기요? 물이 쫙 빨려 들어가는데 그 안쪽에서 잡았어. 아, 여기요? 조류를 태우시오. 아, 조류요? 오! 이게 좋아요? 진짜요? 잡았다! 역시! 야, 역시! 아, 여기 또 도루럭 어린이집을 발견했구요. 요거 킨더가든 요거 방생해 주도록 하겠어요, 요것도. 자, 방생하겠어! 가거라! 아, 대박! 와, 또 잡았습니다. 대박이네요. 아니야, 그러니까 에우럭 사냥꾼. 아니, 에우럭이 어디에요? 그래도 에우럭 사냥꾼 또 잡았어. 아, 잡는다. 근데 얘도 배가 볼록해요. 지금 산란철인가 봐요. 어, 그런가 봐요. 뭐 많이 먹었을 수도 있고 산란철일 수도 있고. 아, 근데 혹시 모르니까 사이즈도 작고 네. 또 배도 볼록한데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생하도록 하겠소. 방생할게요. 오늘은 파도가 높고 이따가 만나볼 사람이 있어서 이만 가보도록 하겠소. 자, 오늘 수고하셨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소. 자, 이렇게 제주로 복귀를 하였소. 제주도 얼마나 따뜻한지 지금 얇은 옷 입고 있지 않소? 굉장히 날씨가 따뜻합니다. 가을 날씨 같아요. 1월인데도 가을 날씨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구멍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소. 오늘은 성공이다. 가시지요. 오, 뭐가 치고 왔나? 야, 뭐야 이거. 우와, 미쳤다. 지금 내리자마자 뭐가 툭 나와서 쳤어. 뭐야 니네. 여기 돌 사이에다 넣어봐야 되죠. 내리자마자 물고기가 우와 물었다. 잡았다. 역시 제주도. 오, 입질이 이렇게 시원하다고? 우와, 이거 뭐야. 아, 진호래미네. 야, 진호래미 이 작은 거. 아, 진호래미가 잡히는 거야. 이거 진호래미입니다. 진호래미. 요거는 방생하겠소. 가거라. 홈그라운드라서 그런지 잘 되는 것 같소, 이게. 우와! 야, 여기 또 있구만. 잡았다. 와, 요거 뭐, 한 자리에서 계속 나오는구만. 자, 보자. 또 있어요. 지금 구멍에 치지도 않고 구멍에 내리려고 하는 그 사이에 그냥 바로 입질이 그냥 확 댕겨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완전 반포 자이 아파트. 여기. 우와, 잡았다! 우와! 노름이 큰데? 이거 방금 노름 사이즈 좋았는데? 보셨지요? 이게 바로 제주도 클라스입니다. 또 가보겠소. 뭐 좋아 보이는데 여기. 우와! 어, 입지? 우와! 잡혔다! 야, 괴물이다, 괴물이다. 야, 야, 잡았어, 오이다. 쏨뱅이 크구만. 야, 괴물이다. 이게 바로 구멍치기 아닙니까? 야, 이게 바로 제주도 클라스 오젓다리. 자, 기파시오. 새우 한 마리에 물고기 한 마리 아니겠어. 야, 새우 100마리 있으니까 물고기 100마리 잡겠구만. 이렇게 보시면 저희 목에다가 이렇게 미끼를 걸고 하지 않소. 요거 진짜 편합니다. 강력 추천드립니다. 없다고? 뭐야? 오, 우와, 잡았다. 야, 그냥 간다. 야, 아깝다. 아, 지금 보셨지요? 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 구멍이 깊구만 저기. 아, 좀 더 깊은 데로 넣어야 되는 거구만. 오케이, 알았어. 오, 있다. 잡았다. 자, 이거 도루럭 한 마리 잡혔는데 요건 놔주겠어. 잘 가라. 어, 배가 지나갈 때는 파도가 치기 때문에 이런 데 있으면 파도 맞거든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 자. 자, 여기 잡혔거든요. 아, 받기 전에 빼야 되네. 야, 박았냐? 어, 커 보이는데?
어이야, 반갑다, 야. 와, 아이고야. 아이, 뺐다! 야, 잡았는데, 아, 못 찍고 있었거든요. 아, 뺐습니다. 아, 그래도, 야, 큰 거 있네, 여기. 자, 한 마리 더 잡았습니다. 자, 이것도 킵하시오. 아, 찍는 걸 모르고 카메라를 껐어. 아, 수염 지워졌지요, 이거. 수염을 다시 그려야겠어. 옳죠. 오, 물렸다. 야, 황금고기다, 황금고기. 자, 황금고기 나왔어, 황금고기. 이거 뭐야? 용치 놀래기 같은데 황금색입니다. 황금이요, 황금. 여러분, 소원 비세요. 황금 놀래기입니다. 소원 비세요. 잘 가거라. 자, 이제 이렇게 해가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어. 집에서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어서 빨리 가야 된단 말이오. 우와, 와, 씨, 뭐야. 야, 박혔냐? 하하, 잡았다. 요 한 마리, 요 작은 거, 요걸 살려주도록 하겠소. 아, 작네, 도루러. 자, 이렇게 낚시를 종료하겠소. 자, 오늘의 조과를 보여드리겠소. 오늘 한 7마리 정도 잡았는데, 요 먹을만한 사이즈, 요 두 마리, 쏨뱅이 두 마리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보겠소. 가시지요. 어, 자기야, 진짜 핵심이 좀 잘 어울려. 그치. 자, 이렇게 집에 도착을 하였어. 아, 사이즈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구멍치기로 요 정도면 괜찮고 또 통통하지요, 겨울철이라. 요걸로 초밥을 만들어서 먹어볼 건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 동안 숙성을 해주었어. 초밥은 원래 숙성해서 먹는 것이 인지상정. 맞아? 맞습니다. 지어낸 거야?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아, 진짜로? 어, 진짜로. 아. 또 요리는 또 누구요? 까레형. 까레형한테 부탁하도록 하겠어. 자, 까레형, 요리를 부탁드려요. 오늘은 초밥입니다. 안녕하세요, 까레형이에요. 초밥은? 즉석밥이 최고. 뭐 하세요? 따따, 예. 렌즈 열고 넣고 닫고 다시 열고 꺼내고 닫고 짠! 다첨물 갑니다. 넵. 식초 3스푼, 어이 황사장 2스푼, 맷소금 4분의 1 까줍니다. 샤랄라, 간해볼까요? 네. 아우, 쏨뱅이 손질 고! 와, 맛있겠다. 불을 떠주고 뼈 제거 끝. 최대한 길고 얇게 썰어주세요. 오케이, 다 됐어. 식은밥에 단촛물 붓고 섞어줄게요. 내 얼굴처럼 예쁘게. 어디 아파요? 와사비나 넣어요. 그리고 회를 덮어주고 살살 만져주면 끝.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그치. 조카요, 드세요. 자, 초밥 시키신 분. 저요, 저요. 자, 준비가 되었어. 이야, 진짜 야, 뚝딱이네. 뚝딱이지요, 이 정도야 뭐. 바람도 좋지요. 한번. 크, 이건 또 초밥은 또 소주가 빠지면 섭섭합니다. 이거야. 맞아. 한라산. 제주는 한라산이지요. 먼저 받으시오. 바람? 항상 내가 받으려고 그런다, 먼저? 어. 아니야. 받으시오. 아, 버르장머리 없어가지고 저거. 버르장머리라니. 받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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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도 주시나요? 너도 받으시오. 고맙소. 수고하였어. 자, 회를 먹어. 저거 한번 먹어봐야 되지 않소? 짠 하고 먹읍시다. 일단 초밥이 더 중요한. 먼저 먹고 먹읍시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아, 아우, 야, 이거 딱 초밥을. 초밥을. 어때? 겨자 많이 넣어. 와사비가 끝내줘요. 그럼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오. 어, 좋아요. 드리겠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내가 딱 제일 맛있는 걸로. 어, 설마 막 겨자 듬뿍 넣은 거 나 주는 거 아니죠? 잘 확인해야 돼요. 아, 없어, 겨자. 막 듬뿍 넣은 거 나 주는 거. 아니, 괜찮습니다. 아니지? 자, 드셔보시지요. 아. 왜 웃어? 아니, 뿌듯해서 웃는 겁니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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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겨자가 어? 좀 쎄. 우리 겨자가 이게 횟집용 겨자라 좀 쎄. 진짜 많이 넣은 게 아니야. 아, 일단 또 회를 또 한 점 먹어보겠습니다. 아, 어, 남았어? 아니, 초밥을 왜 한 공기를 만들었는데도 남더라고, 회가. 남은 거야? 신기하네. 어. 자, 회도 한번 먹어봅시다. 근데 왜 젓가락 남겨두고 항상 손으로 먹어? 젓가락 안 갖고? 야, 야생 아니요. 아, 야생. 먹으면 됩니다. 어. 초장 안 떨어지죠? 아. 오, 어때요? 와. 기가 막혀? 야, 이거 진짜 술은 회를 부르고 회는 술을 부르네, 진짜로. 진짜 맛있어. 오빠, 나 초밥 하나만 더 먹어.
줘봐. 오케이 알겠어.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이렇게 자기 손으로 먹여주는 게 더 맛있네. 그렇지요. 손에 뭔가 있나? 뭐지? 그거 요즘에 유행하는 건 오이식구 나래? 오이식구 나래? 드시지요. 고마워요.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는데 와사비가 조금 강하다는 게 좀 그런데 그래도 그 와사비가 맛있어. 코를 갖고 자꾸 저도 하나 더 먹어보겠어. 너무 맛있어. 왜 맛있어? 자. 오빠 눈물이 나.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내 눈물이 나. 근데 회를 하루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더 맛있네. 아, 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려. 아 이거는 아 이거 회 먹어요. 이거 회 먹어. 나초코야 남아 불다. 진짜 맛있다. 여기 회도 먹어봐. 초장 너무 많이 찍는다. 왜 그래 초장 초장 귀신이. 회도 진짜 맛있습니다. 자 요거 나머지는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어보겠어. 그럼 또 저는 별미를 찾아 또 떠나보도록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님들 별칭을 받아봤는데 하양이가 제일 많았어. 그래서 하양이로 할까 생각 중입니다. 하양이 어떻소? 좋아. 그럼 하양님들 다음에 봅시다. 안녕. 안녕. 나 하양이야. 그럼 백설공주지. 백설공주. 나는 흑설탕. 안녕. 안녕. 오빠 소주 한 번 더 까야겠네. 아 그래야 되겠다.